치즈 후레시팡 예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안 보여갖고 빵인 줄 알았더니 팡이라고 해야 되네. 그럴 수도 있죠. 자, 이렇게 가지런히 몇 개야? 7개? 8개도 아니고 7개야?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이거 먹으면 퍽퍽하니까 바나나 맛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또 안 따지는 거야? 이건 또 씨 어? 되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오늘 날씨가 구름 한 점 없고 아주 그냥 죽여요. 날씨가 따뜻하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? 아, 여러분의 선택 기대합니다. 전부 다 먹어볼게요. 치즈 맛이라 땡기네요. 이 몸이 부실하니까 씹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네요. 새우는 어쩔 수 없죠? 무슨 뭐 재밌는 화제거리 같은 거 없습니까 이거? 어? 유튜브가 없다고요? 아, 있어야 되는데. 처음에 한두 개는 맛있는데 이게 치즈라 많이 먹을수록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죠. 전문용으로 뭐라고 있는데 그게 그죠? 경제 전공하신 분 한기 효용 같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. 적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자체는 전달이 됐죠. 아무리 맛있어도 자꾸 먹으면 처음보다 그게 맛이 떨어진다 이거죠. 가치가 그 용어를 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구라 끝나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? 놀러 가셔야죠? 그동안 몇 년 동안 왜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죠? 이놈의 이 코로나 새끼 꺼져 꺼지란 말이야. 이제 꺼지겠죠? 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야말로 별거 없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시고.